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좀 마장창 떨어진 날 제가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 녹화를 해서 여러분 이제 타임머신 타고 토요일날 보시게 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22일날 녹화를 하고 23일날 금리 이제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조금 미국하고 너무 같이 보면 안 돼요. 우리가 미국의 따라쟁이가 돼야 된다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18년도에도 미국이 네 번의 금리를 올린 동안 우리 그때 자, 그 순간에 한 번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높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가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쉽게 그냥 달러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채권으로 보면 우리나라 채권이 뭐 12,000원일 때 코로나 때 13,000원에 풀었어요. 더 비싼 가격에 금리를 낮춰서 여러분은 여기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채권 수익률의 반대가 바로 채권 가격입니다. 우리가 12,000원짜리를 13,000원에 1. 자, 금리를 1.67이었다 그러면 1.2까지 0.5 낮추고 0.25 베이비 스텝이 아닌 베이비 컷. 근데 자, 여러분 자이언트 막 이러잖아요. 빅 스텝이 아닌 빅 컷을 낮췄습니다. 근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2,000원이었을 때 우리 국채가 미국은 그때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걸 따졌을 때 달러로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12,000원이었을 때 미국은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000원이었다고요. 이런 금리를 미국은 20,000원대까지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 급박하면 부채 상한선을 자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 상황인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도 열심히 채권을 풀었습니다. 여기에 파월은 자 바로 트럼프가 트럼프 때죠. 그때 자 또 다른 사람이 한 분 있었지만 자 트럼프의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파월이 변호사 파월이 20년도에도 제로금리까지 간 게 말이 다 되냐. 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았지만 파월은 금리를 자 낮췄습니다. 그러더니 21년도에 금리를 조금 베이비 스텝 정도씩 0.25% 25BP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제로금리였다. 그러면 얘네가 0.25 금리 정도였다. 그러면 0.5까지 몇 번 해서 0.75까지 올려야 된다 그랬을 때 파월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22년도 되더니 이제는 인플레이션. 여러분 또 1월에 기억나시죠? 아우 인플레이션 뭐 이러면 또 둔화 이러다가 다시 오르니까 또 이렇게 자 이것처럼 채권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왜 요즘 그렇게 채권이 금리가 부각이 됐을까요? 금리가 낮았다가 자 올라가는 구간이라 그러면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 일이 없냐고요? 아니요. 금리는 우리 2012년도에도 그렇고 자 우리가 금리가 2019년도에 상당히 낮았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낮았을 때 여러분 왜 금리가 그때 낮은 거 기억 못 하셨나요? 2016년도에 금리가 또 그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1.몇%까지 시장 금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13년도 금리 무진장 높았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금리가. 그러면 여러분 금리는 막 계속 유지가 된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지만 그러던 말던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회사채도 정확하게 추가 발행 채권. 아, 회사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해야 됩니다. 바로 회사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상장하는 거고 또 ELW 역시 여러분이 환율과 채권 관계를 모르시면 선물을 보고 해야 돼요. ELW 원래 선행하는 선물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은 코스피 200 지수와 함께 차익 거래를 유발하게 됩니다. 없는 상태도 공매도 차요. 숏을 치고 갚아가면 자 커버링을 하는 거죠. 그때 사시면 수익인 줄 알고 샀지만 환율은 평가절하에 채권은 막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는 게 아니라 갚는 거예요. 더 낮은 높은 가격에 공매를 쳐서 만 원에 공매를 쳐서 7,000원에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갚아주면 3,000원에 이득이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꿀단지 종목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정확하게 꿀단지,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이제 성공풀이라기보다는 나무 종목이요. 왜냐하면 채권의 규정이 개정됐으니까요. 규정이 개정된 날짜부터 한번 보면요. 바로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과 발행한 채권이요. 아, 그러면 그 사이 1년 동안, 자, 저는 지금부터 왜 1년 동안은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지, 하지만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지만, 지금 이제 왜 그 이유를 설명, 그때도 이유는 설명했어요. 바로 1년이라는 이유가 있다라고, 뭐 1년 뒤에나, 이 종목을 뭐 봐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1년 전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하셔야지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짧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짧은 채권을 들어가겠지만, 자, 이제 1년이 걸리거든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이 3호 채권 경우 1년. 예를 들면 22년도 5월이면 올해 5월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움직임이 자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바로 안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를 갖는 구간이 어떤 채권이 22년도 1월에 이미 권리를 갖는 구간이에요. 자, 근데 올해 22년도 1월이었기 때문에 올해 1월이죠. 하지만 이 회사의 풋옵션은 24년도 내년 7월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진행을 합니다. 그 전에. 하지만 여러분들 3% 뛰기, 2% 뛰기, 뭐 5% 뛰기, 어떤 건 손절, 3% 이게 좋으세요. 우직하게 빠졌을 때 만 원의 종목을 사서 2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채권 가격은 2만 천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세금까지 다 뺀 2005년도 이후로는 세금 자 14%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2만 3천 원이어도 뭐 한 2만 원, 2만 몇백 원 정도, 2만 참 몇백 원 정도 되겠죠? 4, 500 원.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2만 원 안 넘게 파시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만 원에 사는 것보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당장 만 원에 사서 난 그냥 몰빵해서 올라가지 이거보다 차라리 10종목 살 걸 나눠서 자 10종목에 투자하는 이 종목이 빠질 때마다 정말 극한 상황도 아니에요. 어차피 채권을 다 하는데 5천 원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만 원이 아닌 평단이 정말 조금씩 밑으로 사서 자 7천 원, 8천 원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목이 2만 원 갈 때 매도를 한다.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매도하면 100% 수익이지만 8천 원에 사서 2만 원에 매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수익률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지? 그게 그러니까 성플 나무 종목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성플 꿀단지하고는 이제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에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종목이 많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성플 나무 종목이 네 종목인데 이미 3호 종목은 아시잖아요. PNH테크. 자, 아직 목표 금액이 조금 남았지만 이미 갔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종목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거든요. 자, 간혹 이런 꿀 종목의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여러분 이 종목 업황이 괜찮다. 물론 업황도 이제는 채권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업황도 보긴 봅니다. 업황을 본 건 자, 몇몇 가지 업황은 그런 업종은 아예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지만 자 혹시라도 회사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배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힘들 때 물 주기 시작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여드리면요. 바로 주요 용어는 공모체, 3호체, 무기명체입니다. 공모는 자, 우리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3호체만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3호체라는 건요. 발행회사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공모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공개 모집 절차가 아닌 자 지인에게, 제3자에게, 제3자를 본인들이 아는 3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짤 수 있죠. 그래서 3호는 1년이 발행 이후에 1년 이후에 권리를 갖게 돼요. 채권을 자, 이 1년 뒤에 소각 절차라든 이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기간이 1년.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모는 바로 3개월이요. 3개월. 자, 이렇게 보통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이런 방향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매각을 한 거예요. 이게 3호 채권이 개별 접촉을 해서.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는 아니지만 그 매각을 받은 무기명자는 어떻겠어요? 무기명자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근데 받았어요. 물론 무기명자가 받았다고 우리가 다 따라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많은 채권 다 사야 되겠죠. 그중에 재무구조도 보고 어떤 약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할지 이 돈은 어디에 쓰일지 정도는 여러분 보셔야 되죠. 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어디에 쓰인지도 모른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쓰여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묻지마 투자예요. 그냥 손절가 잡고 빚보다 빠르게 매도하셔야지 돼요. 정확성이 없다 그러면. 하지만 자 떨어졌다고 삐질 거 없습니다. 채권이 정확하면 떨어졌어도. 단지 왜 한 번에 몰빵을 하십니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요. 목표 금액은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의 약정에 의해서. 근데 그 약정도 여러분이 3호 채권이든 전환사채니까 70%에서 100%까지 그 안에. 예를 들면 만 원짜리가 10개일 때 7천 원이 되면 한 4개 정도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자, 채권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나 자, 특별 결의를 위해서 안에서 자, 여기 50% 리픽싱 들어간다. 그러면 75%가 아니에요. 10개가 만 원짜리가 5천 원까지. 그래서 10개의 채권이 20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여러분 그 5천 원부터 사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떨어져야지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만 잡아갖고 그냥 안달복달, 안달복달. 근데 나중에 팔고 보면 아, 나 바보지 됐구나. 내가 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알았는데 리픽싱이 7천 원이었는데 조금 더 조금씩 반드시 얘는 떨어뜨린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밑으로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적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그러면 7천 원에 사서 올라간다? 그럼 우린 기다린 구간도 적습니다. 그냥 자 올라간 대로 예약 매도 가격대로 채권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대로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빠진다 그러면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요 형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30만 원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 7천 원 정도 7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계속 떨어진다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더 저점이 나오더라도 그 구간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더 떨어졌던 말던 그때는 기다리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이 이 정도의 자 든든함과 믿음으로 기다리시려면 채권을 더 떨어져도 여기까지 샀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채권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자 누가 어떻게 수도꼭지도 아닌데 매번 떨어질 때마다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요. 여유자금 그럼 그 여유자금도 지금 저점일 줄 알고 딱 넣었더니 오늘처럼 지수 하락 때문에 폭 떨어져 버리면 아이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0% 없다 해서 다 넣었어도 어느 선에서는 이제 기다리셔도 되는데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선이 여러분이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전환 가격의 하단부를 여러분은 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다 열어서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딱 나와요. 70%에서 100%인데 정관에 의해서 자 또는 특별 결의에 의해서 50%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는 7천 원에 사시는 게 아니라 5천 원 미만부터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기명이요. 이름이 자 알 수 없어요. 예전에는 증권관리위원회였는데요. 지금은 금융위로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도 하지 않는 채권이에요. 감시를 받지 않는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인에게. 하지만 이들이 자 무기명자가 위험할 수는 있어도 또 다시 회사가 낮은 가격에 너무 지분을 확보하는지 그 여부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바로 회사의 지분이 어느 정도 이미 특별 관계자랑 회사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특별 관계자랑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50%라 그랬는데 37%인 종목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종목은 50%가 안 돼서 20% 정도를 회사가 13%를 낮은 가격에 참 지분을 확보,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겠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무기명자의 약정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13%는 바로 채권 발행 이후에 어디가 있었냐고요? 자, 바로 대출로, 담보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키포인트는 바로 공모채, 3호채 무기명입니다. 공모는 3개월, 3호는 자, 무기명자 회사가 짤 수 있으니까 1년 이후에 권리를, 채권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쯤부터 사서 모으셔야 되는데 단지 좀 빨리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P&H테크처럼. 자, 1년이, P&H테크는 올 5월이 바로 3호 채권이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이 37%에 13%는 자, 그래서 콜옵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낮은 가격의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월이어서 아직 시간이 1월밖에 2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양쪽에 콜과 풋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런 채권을 고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지 돼요. 이거 회사가 낮은 가격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지분을 사놨는데
자, 그럼 채권 보시면 선매출이라고 돼 있고 선순이라고 우리보다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금을 현금을 회사가 정말 망했을 경우에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선순위가 돼 있어요. 우리보단 선순위. 그럴 경우 생각해야죠. 회사 나 똑같이 내 집은 확보해 놨는데 무기명단 다 빼가는 거죠. 유보금. 이런 경우를 봐서 여러분과 콜옵션, 풋옵션이 동시에 된 종목은 여러분이 혼자서 적극적으로 찾지 못할 바에는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성분풀이 종목 안에서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게 바로 3호채권입니다. 권리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보면 공시를 꼭 보십시오. 금융감독원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다트에 들어가면 공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공시가 어려울 때 어떠한 공시든 여러분 찾아보시면 또 알 수 있지만 자 이럴 때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샵 3772 그리고 구미영 이거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010-땡땡땡땡땡땡이 샵 3772 거기다 이렇게만 치시고요. 문자를 보내야 되잖아요. 뭐 잘 지냈니가 아닌 구미영을 치시면 링크가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번호까지 있으면 누르면 딱 링크를 누르면 참여번호 치세요 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자 환율과 채권과 또 이런 국채 발행과 자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ELW도 같이 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질문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3호 채권의 경우에는요. 총수의 자녀들의 특수관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는 게 아니고 소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기명 채권이에요. 무기명 채권. 샀다가 알아서 주가 올라갈 때 그 가격에 자, 풋옵션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안 한다? 회사가 돈 줘야지 됩니다. 근데 그 기한이 있는 거예요. 기한이 바로 1년이 아닌 그 다음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올 1월이 1년이 되는 구간인데 작년 22년도 1월 달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1년인데 풋옵션 행사 기간이 내년 7월이에요. 그럼 아, 내년 7월까지 아니요. 그 길게 잡은 게 7월. 그 전에 다 해결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소각 처리를 자, 하게 되면 그 가격에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자, 바로 회사는 돈을 줘야 되겠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을? 자, 회사도 다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암암리에 주가를 산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것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재벌들의 재산 등용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일부는 쓰이는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호차하고 무기명채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이게 해나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가 요렇게 찾은 종목 중에서도 물론 재무 구조 보셔야 되고 매출이 매번 늘었는지 그리고 원가 대비 수입이 늘었는지 그 시기에 투자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살짝 마이너스가 났다가 수익이 늘어나면서도 투자 활동을 계속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인원도 직원 인원도 반드시 확 줄었다 그러면 일단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늘었는지 당연히 여러분이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지분을 갑자기 지분이 줄어들었는지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자 의결권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의결권 행사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최대주주의 지분이 확 줄었는지 이것도 체크해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연결 재무제표 자 이 회사에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도 한꺼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발행한 채권이 어디로 이 무기명자한테 받은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시설, 증설 또 이 회사의 업황도 단지 여러분이 조금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게 자 몇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긴 뭐지만 혹시라도 실패할 확률이 있는 투자 쪽에 쓰였다 연구 개발 R&D, 시설 정도의 간단한 뭐 기계, 테크 쪽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성풀 나무 종목을 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에 하나를 확실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업황을 좀 가려야 되겠죠. 자, 이거는 채권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요. 그전에는 그렇진 않은데 일단 채권 규정이 개정돼서 종목을 압축했다. 그러면 자 업황도 봐야 되고 매출도 당연히 봐야 돼. 매출 막 줄어들고 있고 순수익 줄어들고 있는데 들어가기에는 위험하죠. 투자활동 현금으로 아무것도
자, 안 해요. 그럼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생산 라인 증설을 하는지 어떤 공장을 세우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 바로 보시면 여러분이 이 아우림 퓨처스를 매수해도 될까요? 하고 요게 바로 자, 노란 톡방에서 들어온 질문이에요. 이때는 이미 이 종목이 거의 5,000원대 갔을 때예요. 자, 안 되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예를 들면 이게 올라갈 거예요. 5,000원대. 이 종목의 채권은 5,130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서 세금을 뺀다 그러면 4,900원, 90원 뭐 요 정도까지도 나오고 4,900원까지도 나와요. 50원까지도. 하지만 10% 정도는 5,13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자, 여기서 넘어서 5,950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발행한 채권들이 조금씩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이후에 발행한 채권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런 채권들의 특징이 보시면 자, 보통 표면금리에 0%였습니다. 지금 발행한 이 채권의 특징은 아우딘 퓨처스가 올라갈 때의 채권이다.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은 자, 이렇게 0%에 그리고 발행 비율 대비 상환 비율도 0%, 유통 수익률이요. 유통 수익 리픽싱 할 때 가격 떨어지건 어쩌던 자, 보통 이런 식 주는 건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가장 안전한 채권인데요. 풋옵션. 자, 무기명자가 물론 여러분은 풋옵션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풋옵션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콜옵션도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거를 회사가 바로 돈을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여러분이 보시긴 해야 됩니다. 주 재무제표를 안 보고 고를 수 있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비매출이요. 비매출을 보시면 자, 비매출. 외부에서 이 채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3호 보이시죠? 3호 채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호 채권. 자, 1년에 이런 채권들은 충분히 괜찮아요. 무보증의 조기 상환.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우딘 퓨처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런 채권들의 특징은 표면금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표면금리가 2%, 4%짜리. 이런 종목들은 지금보다는 무기명자가 표면금리 이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냥 아무것도 무기명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까지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2%, 4%. 자, 이렇게 이자를 받아야 된다. 4%. 물론 지금 한전체 6.5%.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6.5%짜리 없습니다. 4%짜리도. 1년 동안 자, 코스닥 회사던 돈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한전체 딱 사놓으면 1년에 6.5% 따복따복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근데 이건 한전체도 아닌데 4%, 2%의 채권은 무기명자가 뭔가 찝찝함이 있는 거죠. 아니면 자, 아무리 지인이어도 2%, 4%의 또 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표면금리는 0%로 여러분이 일단은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올라가는데 그냥 주가만 올라간다. 자, 5,130원짜리가 채권 가격인데 5,950원 갔다가 물론 여러분은 5,130원 채권 처음에 채권 발행할 때 나왔던 가격을 무조건 찍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약정을 다 보셔야지 돼요. 그 가격에서 채권 규정이 개정됐는데 자, 얼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ELW 구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지금 ELW의 구간에서 이제 3월 만기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아까 주식의 아우딘 퓨처스처럼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사도 될까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런 구간에 평단을 오늘 요즘 콜풋 했어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며칠 전에 샀던 풋이 물려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한번 하락했을 때 근처까지 왔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자, 지수가 좀 출렁했을 때 월요일 날도 좀 하지만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구간 속에서 월요일은 10년물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없었고 이제 오늘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자, 환매수 26조 400억이 진행이 돼요. 금리를 좀 보듬어 주는 날이거든요. 근데 또 자, 금리 인상 여부가 우리나라도 이제 나오는 구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콜이 65 있고
푸시 35 있다 그러면 푸시 현저히 작잖아요. 더 들어가 아니요. 이번부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잡히기 전까지는 풋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서 자 지수가 떨어질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공적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실은 하락도 적게 나오고 상승도 적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2월 만기물 등락이 세서 아주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평단만 낮추지 않는다 그러면 평단만 낮추지 않는다는 건 이미 코리에 세게 나왔는데 왜 평단을 낮추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평단을 낮춰서 어떤 특정 콜이나 특정 번호의 콜에 많이 갖고 있으면 내 평단 위로 올라가도 팔아버리게 돼요. 하지만 그 평단을 그대로 두고 등가격에 맞춰서 거래를 하시다 보면 자연히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을 살리기 위해서 100만 원 넣어서 단가를 낮췄는데 자 400원짜리 내가 평단이 4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얘가 150원이에요. 200원짜리까지 낮췄어도 우리는 못 팔아버리면 얘는 5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대로 400원이어도 그냥 10만 원 그대로 두고 오히려 등가격에서 거래를 하다가 정말 셌을 때 물량을 줄이고 매도를 하고 다 회복은 못했어도 차월로 롤업을 하면 그만큼 한 달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여러분이 아직 이번 월물을 시작하고서 일주일 지난주 시작하고서 지난주 일주일 이제 수요일이에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급하게 평단을 낮춰서 안 되지만 풋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일단 오늘 기다렸더니 풋이 매도 가격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그냥 공적 자금이 자 우리 10년물 국채가 9,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즉 금리가 엄청나게 4.65까지 올라갔거든요. 금리가 올라갔다가 10년물 채권이 시장금리의 거의 60, 70%를 담당하죠. 여기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11,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600원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공적자금을 안 넣어주면요. 다시 9,100원도 떨어지던 말던 그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얼마 플러스 알파요. 안 되면 알파를 더 넣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물량을 줄여서 400원짜리 등가격에 지금 행사가가 지수 대비 뭐 315다 그러면 315보다 떨어질 거야. 그래서 310풋 요 정도는 괜찮은데 자, 300 요 정도 요 정도의 풋 정도면 가격이 좀 높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중 35 들어가느니 자, 공적 자금 들어가면 어차피 풋 안 나와 버립니다. 하라 그래도 금방 그러니 차라리 저가를 10을 갖고 있는 게 자, 물론 저희는 여기서 폭락을 한다.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이 방송을 듣잖아요. 폭락을 해서 수요일날 그러면 저가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폭락을 하면 저가 풋이 오히려 움직이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되죠? 모든 풋은 수익이 안 납니다. 자 그때 순식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 갖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 3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 10 갖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60으로 그냥 매도해버리는 게 낫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량 줄여놓고 저가 풋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움직였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움직일 때 차월이 있었다 그러면 8, 9 차월로 갈아타겠지만 차월이 없습니다. 차월의 등가격 지금 현재 지수에서 기대치가 높지 않은 안전한 풋을 들어야겠지만 아직 차월이 그럴 바에는 당월의 저가를 풋이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으로 매도하고 저가를 공략해 놓은 상태. 물론 콜 많죠 지금. 근데 콜 평단을 지금 낮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콜품 모두 보유해야 되지만 언제라도 금리 방어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금리를 방어할 자 채권펀드 공적 자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콜과 풋을 동률로 갖고 있을 수는 없다고요. 자, 안 들어가면 저가를 그냥 급할 때 10만 들어가도 고가 400원짜리 들어가느니 정말 자 채권 매도되고 워낙 평가 절하가 되면서 이탈이 막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40원짜리를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냥 자 언제라도 어차피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고가 풋이나 저가 풋이나 이미 손실나요. 그럴 바에는 400원짜리 들어가느니 20%를 오히려 10분의 1은 아니고 20%를 저가를 들어가 버리면 걔가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같은 구간에는 오늘 일단 차월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풋이 나왔기 때문에 풋 물량을 줄이고 저가를. 지수가 콜로 간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풋은 손실인데 물량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10만. 또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근데 내일 수요일날 여러분은 물론 이 방송은 목요일 보시고 금요일 보시고 토요일날 보게 되거든요. 저는 타임머신 아직 안 탄 상태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날 지수가 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풋 가격은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금방 프리미엄이 붙은 걸 축소가 되니까 하락을 많이 해버리게 되겠죠. 근데 내일 진짜 하락을 한다. 그러면 40풋을 갖고 있느니 연달아서 또 금리가 오르고 자금 이탈이 나고 원화 평가 절하가 된다. 그러면 저가 풋이 더 세게 오른다고요. 자 그리고 10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걔 팔리기 직전에 더 저가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줄여놓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공적 자금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뒤로도 더 움직임이 자 한 번씩 세게 나왔는데 거의 이 가격대가 지금은 오늘 좀 고점 가격이긴 했어요. 자 기존에 갖고 있었던 93, 94, 95, 92 풋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설마 팔릴까 했지만 다 팔렸습니다. 그렇죠? 갖고 있었던 그 자금들은 팔렸어요. 그러니 팔고 저가를 3일을 팔렸습니다. 87을 팔렸습니다. 그러니 88을 10 정도 풋 35를 팔아버리고 고가를 팔고 저가 저가 저가에다가 지금 88을 10이요. 내일 폭락한다? 그러면 150원짜리 갖고 있는 게 낫지 95 갖고 93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60원 갖고 있느니 차라리 150원 갖고 있는 게 3배 이상 가격이 싼데 정말 세면 150원짜리가 더 등락이. 지금 이렇게 봐서 여러분이 엄청 세게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엄청 세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퍼센트만 봤을 때 이 퍼센트만 봐도 오늘 지수 하락이 뭐 폭락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 저가에 자 방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금리 계속 다시 오르라고 둘 수는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좀 보시면 70% 그리고 짠 정말 싼 89가 100구예요. 이거는 등락도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풋번호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얘가 70%다 그러면 얘는 이미 5-600%가 넘어가야지 돼요. 전체적으로 풋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적 자금이 들어올까 봐. 그리고 콜은 보시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격대 대비 풋이 합성 가격이 나오긴 나왔지만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콜 하락이 적은데 비중이 콜 65대 풋 35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콜 손실이 더 크죠. 여기다가 65대 1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콜 있죠. 가격이 낮아지는 이런 콜들 74나 75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2월 달에 그렇다고 꼭 2월 달하고 똑같진 않지만 자, 체험펀드는 지금까지 등락이 방울만 시작하고 세지 않았습니다. 물론 4월일 때도 조금은 움직였겠지만 지금 3월물이 2월물 거래할 때 땡겨서 거래할 때 근데 지금 정도 된다 그러면 합성 수익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요 정도 자, 벌써 콜이 이 정도 마이너스면 아니에요. 콜이 마이너스 90 정도 여기서 당월물이 아직 만기가 남아있는데 90, 뭐 8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에 5-600%는 나와야지 돼요. 자, 왜냐면 만기 대비 아직 여유는 있지만 자, 이 정도만 돼도 아직까지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등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가를 지금 공략한 이유도 콜이 여러분이 이 정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 콜을 평단을 낮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일단 자 내일 정도는 여러분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이번 주 내내 등락이 콜이 작게 나와도 아무것도 팔릴 때까지 안 하셔야지 돼요. 어차피 LP는 자 풋 가격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콜을 공급을 했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풋을 공급을 해서 콜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315짜리 행사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콜이고 풋이죠. 자 이거의 수익은 같이 나는 거예요. 전혀 저기 다른 310이 아니라 그래서 풀이 축소 그리고 자 거래 소멸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풋을 공급을 합니다. 콜을 공급한 게 아니라 콜이 700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풋은 어떻게 돼요? 40원 막 30원 이렇게 돼요. 자 더 이상 이미 합성 수익이 얘가 600원인데 한 500원인데 나와버렸어요. 700 한 30원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떡할까요? 정말 세도 얘는 거래가 700원에서 매도하려고 하면 저기 400원에 가 있어요.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지수가 또 약하게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그러면 막 이 푸시 30원짜리가 뻥튀기로 아니요. 이미 콜 가격이 700원에 터치됐기 때문에 정말 센 하락이 아니면 이 30원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콜을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거래 소멸이 와버리면 우리는 그래서 적정 콜로 갈아타는 거예요. 700원짜리 갖고 있다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팔려고 보면 한 200개만 팔려고 해도 주가 아니죠. 워런트기 때문에 개수로 따져야 되는데 200개만 팔려고 해도 700원까지 올라갔던 자 매도에 보면 매수해주는 분이 거의 400원대 한 100개 이렇게 걸려 있어요. 팔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적정 콜로 갈아타야 되겠지만 자, 이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3이 7, 8이나 이렇게 행사가 대비 7, 8이나 뭐 7, 7 더 높은 콜부터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못 살리냐고요? 정말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면 안 돼요. 자, 아직 기간이 남았고 만약에 만기가 가까운다 그러면 움직였을 때 얘를 그대로 차월로 롤오버를 해요. 내 평단에 근접하지 못해서 손실이어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구간에서 여기에 평단을 낮추면 정말 센 콜이 나왔을 때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순수익으로 자 그러면 빠져나오지 않는다. 콜이 안 움직이면 그럼 푸시겠죠. 그럼 우린 저가 푸서 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을 때 ELW 해나가시면서 평단을 낮추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럴 때도 여러분이 평단을 낮춰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바로 샵377에 문자를 쿠미영으로 보내시면 노란 톡방이 오게 되는데 링크가 오게 됩니다. 글로 들어오시면 제가 자 갈아탈지 롤오버를 해야 될지도 자 알려드리는데요. 제 한 몇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면 이제 콜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평단이 380원이시래요. 근데 한 200원대까지 낮추시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낮추면 안 돼요. 몇천만 원을 잡으신 분이 톡방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못 기다리셨을 거예요. 평단을 정말 낮췄다. 더 안 그래도 낮췄는데 자, 걔는 55원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격은 500원, 600원 더 치솟아 버렸어요. 그 낮아졌을 때 자, 계속 거기다 평단을 낮추냐 아니라 그냥 자,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돼요. 높은 콜은 거래할 수가 있죠. 물론 상승이었을 때 결국은 그 작은 만큼만 기다리고 다른 높은 등가격의 콜을 거래했다 그러면 얘가 살아나는 건 이틀 만에 살아났어요. 한 3일 정도, 2, 3일 만에 수요일이었다 그러면 금요일날 이미 목표 금액, 매수 가격을 넘어서 올라갔고 다른 콜들까지 물론 평단을 낮춰서 막 55원인데 100원까지 낮췄다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겠지만 평단을 낮추신 분들의 특징이 불안해서거든요. 빠져나오려고 55원까지 갔다 그러면 이미 손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떻게 패닉 아주 완전히 그렇죠? 아,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ELW의 평단을 낮춰야 될 시기는 워낙 강세에 채권이 플러스가 되면서 안전하게 정말 자금이 막 금리가 떨어지면서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될 때를 제외하고서는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락 시마다 공적 자금이 방어해줘요. 금리와 환율을요. 근데 오늘은 사실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환율이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상승으로 자 올라갔어요. 상승이면 좋다고요. 1달러당 우리의 원화 가치가 125원이 아닌 130원.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평가 절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품 물량을 줄이고 저가와 고가를 만약에 조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었다 이러면 물론 야간 선물이요. 야간 선물의 의미는 별로 뭐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저가 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뭐 내일에 뭐 특별한 어떤 뭐 이벤트도 없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300원짜리 풋과 100원짜리 풋 두 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풋들을 다 정리한 상태여서 굳이 높은 걸 내일 정말 하락하면 전 40원짜리를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풋들이 물려 있는지 한 3, 4일이 넘었는데 오늘 다 팔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88을 갖고 있어요. 88이 150원에 끝났는데 매수 단가가 145원이다. 저 가격에 안 팔렸죠. 자, 그 이후 한번 터치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내일입니다. 근데 타임머신 타고 금요일 날 보시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토요일 날 이미 방송을 보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상승을 한다 그러면 10만 남겨놓은 저가 풋은 오히려 손실폭이 다른 거에 대비 커지지만 300원짜리 이런 거보단 하지만 우리는 비중이 자 줄어든 상태고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 자 400원짜리 갖고 있는 거보다는 오히려 30을 더 갖고 있는 거 3배는 더 갖고 있는 것처럼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락도 약간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풋
살짝 움직이고 마니까 팔아버리고 나중에 고가 붓을 그때는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체크해야 되겠지만 저가 붓을 들어가야 될 시기와 고가 붓을 들어가야 될 시기를 정확히 체크해야 되는데 차월이 있다 그러면 오는 팔고 전 등 가격에 자 뭐를요? 차월이 들어갔죠. 차월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대신 비중을 저가로 10을 가져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짠 다음 페이지는 자 이것도 노란 톡방에 있는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은 콜프 둘 다 마이너스인데 왜 그럴까요?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미 한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성 가격이 나온 거예요. 315 행사가인데 콜이 자 제가 지수가 올라가라고 콜에 기운을 좀 실읍니다. 풋에 콜이 600원이 돼버렸고 풋이 30원이 된데 얘 합성 가격은 400원이면 LP가 공급자가 다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자 이때 지수가 살짝 떨어져요. 그러면 콜 가격은 막 400원, 300원으로 떨어지지만 풋이 살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는 저가기 때문에 덜 올라가 버립니다. 한 칸 올라갔는데 5원이면 30원짜리 5원이면 15%가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10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13% 막 안 움직여 버리게 돼서 이런 경우에 오늘은 콜프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당월물이 시작돼서 아직은 공급이 덜 됐을 때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는 콜풋이 오늘 초반분 아니었지만 어제는 화요일은 콜풋이 좀 다 마이너스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그 구간에 해당되는 거죠. 아직 시장에 당월물이 지금도 공급이 다 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만기는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일주일 금요일 기점으로 한 주 지내고 이번 주가 2주차예요. 여러분이 금요일 토요일 날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만땅으로 자 2주가 지난 거예요. 하지만 기간이 아직은 더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둘 다 마이너스였을 때는 등락이 셌다 그러면 자 둘 다 마이너스예요. 정말 센 방향이 안 나오면 콜 이후에 오늘 전 풋 이후에 내일 살짝 지수가 오르면 콜도 안 오르고요. 풋은 오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LP가 얼마나 공급을 했는지 ELW 가치평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ELW가 지금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여러분의 계좌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페리티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방송 보시고 나서 ELW 한번 자 열어보시면 ELW의 페리티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00에서부터 97이다 그러면 얘는 100의 행사가 수렴을 하기에는 3%의 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300 이렇게 15에 콜과 풋이 있는데 콜이 예를 들면 자 101이에요. 근데 풋이 그러면 99겠죠. 근데 99.78 이래서 200에서 조금만 더 붙어도 이거는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이미 수렴한 콜풋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 차월물이 움직임이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처럼 자 풋이 움직였다 그러면 비중이 콜 대비 적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차월의 비중을 콜이 65다 그러면 한 30, 35 정도는 자 더 많이 잡기에는 홍적 자금이 환율도 그렇고 지금 금리도 방어해 줘야 되는 구간이잖아요. 아니면 기껏 돈 써가지고 9,100원짜리 우리 10년물 채권은 11,000원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1,600원 정도인데 하염없이 내려가도 지켜보다가 다시 9,000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조금 풋을 콜보다 덜 갖고 있는데 정말 폭락을 해버리면 팔고 저가 들어가면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구간인데 차월이 나오기 전까지요. 차월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풋 비중을 올리더라도 최대한 등가격으로 지금 현재 행사가에서 너무 기대치가 높게 아닌 지금 안전한 걸로 최대한 등가격의 풋을 매수하자. 이게 너무 가격이 낮은 애들은 오늘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지수 하락하니까 팔리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콜 대비 지수가 올라갈지 계속 타임머신 안 타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비나이다 맨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콜이 마이너스일 때 감싸는 비중을 갖고 있으려면 그래도 풋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최대한 등가격이요. 물론 콜 마이너스 대비 풋이 세게 감싸지는 못해요. 하지만 비중 대비 또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풋을 지금 공적 자금이나 들어가도 그 대신 자, 이 작은 물량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콜이 다시 상승할 때까지, 상승 안 하면 저값을 들어가야 돼요. 이 콜을 감싸야 되니까 충분히 단타 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이미 회수를 다 했거나 정말 위험한 구간이죠. 회수를 다 했을 때는 차월을 들어가기도 위험해요. 그리고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아직 공급을 안 할 때인데 지금 정도는 충분히 우리 계좌가 말해주듯이 아직 많은 ELW의 단타도 나온 구간이 아니고, 자,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한 LP가 공급을 하죠. 발행사. 원래 ELW는 하나 발행사에 하나 이상의 LP가 있어야지 된대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홍콩처럼 많은 LP가 있어서 여기저기 경쟁하듯이 그러면 ELW 가격이 높아지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파생에도 세금을 매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 약간 우리 시장을, 예전에는 우리가 홍콩 다음에 2위의 자금을, 그만큼 ELW 자금이 컸던 2위였던 때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23년도 3월 만기물은 금리를 사실 방어를 해줘야 돼요. 2월 만기물도 그렇고. 안 한다 그러면 푸시죠, 뭐. 금리가 올라갈 경우엔. 안 한다 그러면 금리가 여전히 많이 빠져서 콜이고요. 자, 이거는 당연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채권 발행들이 있어서 환율과 또 글로벌, 우리가 글로벌 증시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번 3월 만기물은요, 2월 10일 날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차월이 거래가, 보통 차월이 거래가 되는 게요, 만기 전주 한 수요일 정도나 거래가 되지만, 차월을 들어가기에는 이 수요일 날 너무 뜨문뜨문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만기 주간 월요일 날 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뭘 고민 안 하면, 오늘처럼 푸시 움직여버렸을 때, 그때 다시 당월물 들어가기에. 근데 오늘은 걱정은 없었죠. 아직까지 여유가, 자, 녹화가 이날이지만 여유가 한 주 더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콜이 엄청나게 튀었어요. 그러면 또 당월물 들어가기에 애매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콜 물량을 확 줄여서 콜 60 갖고 있느니 10을 저가를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날 정도에 콜이 움직였다. 볼 것도 없이 그때는 다 줄이지는 못하고요. 자, 60 정도 콜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단타를 치면서. 그럼 한 20 정도를 고가 300원짜리 콜과 또 한 100원대 미만의 콜 두 개를 20 정도를 갖고 가는 게, 정말 센 콜이 나오면 얘가 큰 거고요. 정말 센 콜이 안 나오고 푸스로 간다 그러면 60 갖고 있느니 수익 내서 40 빼고 20 갖고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오는 월요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만기주간 월요일 정도가 된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일단 나머지 20이든 30이든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물량은 무조건 차월로 롤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날짜는요, 등락이 뭐 크지 않았어요. 저희 해나가면서 단타를, 지금 오늘 거래한 푸시 요 정도에 갖고 있었던 푸시예요. 하락했을 때 이 푸시 며칠의 거래를 거치고선 지금 이제, 자, 팔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수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정도는, 만약에 방송을 토요일 날 듣고 27일 날 대응을 해도 한 주, 등락이 2주간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27일부터는 작은 지수 움직임에도 등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콜이요. 자, 물론 이 사이에 또 콜이 세게 나왔다, 막 지수가 하락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 자, 하지만 이 상태에서 푸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적 자금이 방어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날, 이제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나서 토요일 날 이제 방송을 들으신다고요. 방송을 듣고 나서는, 자, 어떻게요? 요날 이후에, 자, 이제 여러분이 우리 시장을 처음 맞대응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ELW 지금 시작해도 여유가 있다고요. 이때 등락이 나와버리면요, 물론 차월이 들어가기엔 좀 빠릅니다. 물량을 줄이겠죠. 근데, 자, 이때 등락이 덜 나오다가 이날 딱 나왔다 그러면 물량을 확 줄여야 되고 차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차월이, 자, 이 정도 거래하는 금요일 날 차월이 아직 시장에 공급을 안 돼, 콜이 세게 나왔다, 자, 그러면 물량을 줄여서 콜을 저가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콜 잃지 않고 싶어요. 아, 잃지 않고 싶다 그러면 다 팔아버리셔야 되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이상 비중은 있어야지 풋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푸시 내일 어떻게 될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차월을 못 들어가니까 아직은 시장에 공급을 안 해서 비중을 줄여서,
자, 저가를 한 150, 145원 정도의 풋을, 아, 145원 풋이, 풋은 지금 145원대도 저가예요. 하라만 하려고 그러면 홍적 자금이 지금 들어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요즘 여름 아시잖아요.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 근데 이 구간에서야 금융권들이, 자, 금리를 내린다 그랬지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이미 금리는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되고 떨어졌어야 되고, 이미 작년 10월에 우리 금리가 최고였을 때 말도 안 되는 대출 담보 금리를 10%씩, 뭐 신용금리는 더 막 십몇 퍼센트. 자, 너무 부도덕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철저히 금리도 우리가 이제 바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돼요. 우리는 은행권, 금융권에 바로 물건을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를 다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보실 때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 두 개의 합친 것보다 낮게, 여러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대출금리로 막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은행은 콜금리로 빌려옵니다.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콜금리일 경우에 콜7일로. 그러면 은행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만 은행 걱정을 해서, 자, 미리 금리를 자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야 은행은 뒤늦게야 뒷북을 치고 있죠. 금리를 낮춘다. 진작에 낮췄어야죠. 자,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금리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환율 속에서 이제 ELW의 등락과 지수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자, 환율 다음 주에도 그렇고 여러분 방송 보시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환율 반드시 체크해 보십시오. 지수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